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약 700억의 템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위는 다 전부 사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블링은 안 맞춰도 될것 같고. 마이스터링 하나 장만하고요. 성배 하나 장만하고. 벨트 추업 좋은데. 그게 문제네. 스타포스가. 그렇고. 무기 아케인가 쓸 거죠. 도미도, 괜찮은데? 이것도 에디 마력 23이네. 일단 상하이 바꾸고. 하이! 클럭저럴 괜찮은데? 야, 씨. 무기 아케인에 랩솔로 가면 되겠구만. 하투도 그럼 될것 같은데요? 박마마의 마력 데미지 그럴 것 같습니다. 템 맞추는데 대부분 리모델링만 하면 되겠네. 벨트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기본적인 구성이 다돼 있어가지고 그냥 좀 손봐주면 될것 같은데 템으로? 맞아. 자, 템다 팔리고 나면 아마 700억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광희부터. 무기부터 봐야 되지만, 광희 시그너스, 아니, 광희만 쳐. 광희, 저는 이거 사고 싶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간 좀. 광희, 이거요. 마마 보고요. 보마마? 마마보. 마보마. 덴마마거든? 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는 바로 샀을 것 같은데, 105억이면은. 엘리시움, 이거. 써! 좋은데?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 보홍이 부족한 거는 유니온하고 이게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해봤자 보고 45밖에 더안 올라가니까는. 이게 3줄 요요보다도 낫지. 데미지 15%인데. 아, 2줄 요요보다 낫지. 그리고 사냥할 때 훨씬 좋잖아요. 이런 게 훨씬 낫죠. 나는 좋은 거 같은데. 의견 받겠습니다. 나는 좋은 거 같은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도 후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와, 여기는 버스크 핫하네. 이거 보십시오. 이게 133억 원이야. 이거 30, 20, 12, 12, 이것도 130, 은월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봐봐. 이거 보십시오. 이건 좋은 거고. 인정합니다. 야, 이게 107억이잖아요. 30, 30, 9원이에요.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105억 구매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고민해봤을 텐데 이거는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바로 땡기는 아이템이었고요. 그럼 강의를 사가지고 수공이 500만에서 700만으로 올려주고요. 자, 무기 리모델링 해야 돼가지고 아케인도 그냥 좋은 거 사면 될것 같은데. 기본적인 템이 다 있어가지고 나머지 팔면은 다 템이 맞춰질 것 같아. 아, 다른 보조에 비해 싼 편이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후회할 만한 템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 보였어요. 뭔데 이거는 왜? 아, 수업이 장난 아니다. 이 옵션하고. 아니,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 아, 쉐이드 스태프 3개밖에 없네.
아니, 왜 이렇게 여기는 얼마냐? 시세를 좀 봅시다. 자, 이게 풀매소인 이유는 이탈이다. 그래, 이상한데? 마법오 305. 여기 좀 이상한 것 같다? 스태프가 너무 비싼 듯하? 전체적으로? 어, 이런 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차라리 보범, 아, 가해지다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야, 스태프 가격이 좀 싸여서 여기는 장난 아니네. 와. 요새 스카니아 아케인 쌍레가 보통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면 쌍레 들어가죠. 야, 차이 많이 난다. 아, 와, 장난 아니네. 이게 스카니아에 있었다. 100억 정도면 사지 않았을까? 100억은 할쓸라다. 여기 세네요. 여기 장난 아니네. 어. 아, 팔린 시간으로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일리에 있었어. 18성. 풀매소. 11. 근데 물량 자체가 많이 없네. 최근에 팔린 게 이거네요. 190억짜리. 윗잠 보방막 3039에다가. 이상한데? 이건 주은작이요. 이것도 주은작. 105억. 218이요. 최고에다가 그거군요. 올테도프. 와, 가격 세다. 장난 아니다. 이것도 마력만 들어가고 17성의 레전드 옵션 띄워야 되는데. 이건 매지컬적이고. 유니크, 유니크. 어, 야, 센데? 장난 아닌데? 일단은 무기는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자, 보조 구매했지요. 반지. 귀걸이는 일단은 마이스터 이어링. 아, 마이스터 링. 어, 30%, 23. 아, 마력이 덜 올랐다, 그지? 그래서 6밖에 안 올랐네. 또 둘 다 30%네? 아, 이거는 자기 이상하다. 자걸 돌려서 다시 한다. 이것보다 이게 낫긴 하겠네. 가격이 중요한 거겠죠? 가격을 봐야겠네. 얼마예요? 58호? 30, 40, 50, 40, 50. 스카니아에도 30%면 한 30억 정도, 40억 정도 하지 않나? 뭐지? 27%, 30, 40억. 956? 아, 저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냥? 시세 검색 한번 해봐. 33억, 9906. 21%. 자기 덱작 돼 있네. 40, 40억대 좀 없을까? 50억, 21성. 73억. AD 두 줄에 힘 14에 30%, 73억이요. 아, 그거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뭐지. 아까 거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이렇게 보니까.
템이 잘 안 팔리나? 아예가 아예 75억, 17성. 40억. 12구. 45억. 점점 뒤로 밀려나네. 럭럭 매핵.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보여요. 구미가 좀 당기긴 한 템인 것 같아. 60억. 비쌉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작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에디는 인트 마력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30%인 것도 있고요. 이거 사게 되면은 어차피 다음에는 이제 다시 팔고 놀장템으로 가든가 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올리기엔 스타퍼선 좀 그래가지고. 나는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별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가격이? 30%의 AD 유니크. 작 다시 해야 되고.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전 개인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60억이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59억이지. 1억 차이, 그니까. 아, 1억 1000만원 정도. 30%의 AD 유니크인 것도 있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본주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이건 투학마작 돼 있거든요? 뭐, 에디 두 줄인 것도 있겠지만. 30%인 것도 있고, 악마작 다시 해야 되고. 요거나 요건. 요거보다는 차라리 난 이게 더 난 것 같아가지고. 30%가 중요하지, 그치? 아, 템벌지 모른다고. 여러분의 의견이 좀 필요한 거야. 나는 좀 땡겨가지고.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게 50억이에요. 대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팔린 거 그냥 대강 보니까는. 설마는 것 같기도 한데. 58억이요. 59억. 밑에 AD 9%도 크죠. 윗점 30%보다는 에디 두 줄이 더 할만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돌린다고 치면은? 별로예요? 뭐래?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 프리미엄 가격을 따지라고? 여기 뭐야. 장사꾼들의 극혐이네 여기 공간. 아니 15, 19, 30, 50이 말이 됩니까? 참나 어이가 없네. 야 극혐이다. 와, 일단 사야 될 부위나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 마이 실블링 옷을 보. 자, 맞춰야 될 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이스터링. 마이스터링. 일단 성배. 그리고 무기. 도미는 바꾸기 좀 그렇죠. 마력 1.5줄인 것도 있고요. 굳이 급하게 바꿀 필요 없이 요거는 확실히 다음 레벨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도미는 굳이 바꾸기보다는 다음 레벨 하루 22성이 가던데 노을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추억도 4에 50이나 되고 아 그죠. 다음은 메커네이터가 있는데요. 메커도 똑같은 것 같아. 다음 템인 노을장 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맞추기에는 별로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상위 포식자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니면은 요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요것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어가진 않네. 요거의 단점으로는 유니크도 아닌 것도 있겠지만 차이가 유니크 15% 들어오는데 3% 차이밖에 안 되고 에디가 약하다는 점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아 반지 일단은 다른 걸 먼저 보고 도미도 그렇게 좀 맞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모자는 바꿔야겠죠. 모자 바꿔야 되고 응축이는 토드 쪽밖에 그렇게 크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15% 18% 토드 해놓고 나중에 상위 호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아 대리 관련은 이제 카톡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쿠아틱도 아시죠? 그럴 것 같고 상하이는 하이가 되게 애매하네. 하이 상의는 그렇다 쳐도 하의는 아 이거 참 애매하네요. 둘 다 하의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일단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의도 나중에 크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상의도 크게 들어와 상하의는 크게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 하의도 되게 애매한 게 마력 23에다가 15%거든요. 이것도 애매해요. 둘 다 애매해가지고 당장 바꾸는 거는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고 확실히 높게 사거나 뭐 자기가 17성 사가지고 직접 할 생각 없으면 둘 다 사기 좀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둘 다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바꾸고 새로 산다? 둘 다 애매한 것 같은데 그렇죠. 추업 다 애매해가지고 바꾼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사실상 추억 100급 들고 오면은 레전드를 이렇게 다 들고 오면 되지. 아 이탈로 마력 10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럼 일단은 상하이도 좀 고려해보자. 상하이도 일단 빼. 그렇고 신발 바꿔야 되고요. 망토 바꿔야 되고 장갑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숄더 마이스터 이어링 강의는 구매했습니다. 마마보에 마마보 댐 마마로 구매했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바꿔야 될 부위가 4, 5, 6, 7, 8 부위네요. 9 부위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당장 바꾸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 번에 좋은 걸로 가져온다고요. 도미처럼 여기서 더 안 올리고 놀장템이라든지 22성짜리로 들고 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쓰다가 한 번에 바꾸는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꾼다고 크게 리스크가 막 달라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한 번에 살 거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벨트가 되게 애매한데 벨트는 어떻게 해요?
벨트는 어떡합니까? 벨트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겠죠. 아무리 추우퍼가 더 좋다 그래도 벨트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벨트도 벨트 요렇게 가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발부터 앱솔랩스, 메이지, 슈즈. 랩스, 메이지, 슈즈. 그래도 최소 유니크 아니면 레전더리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템 세팅이 100억 썼죠. 그럼 남은 돈 얼마입니까? 600억이죠. 근데 템 팔릴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더 나올 것 같은데. 600억이 레전더리 V당 한 50억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40억, 50억? 아, 더 훨씬 많이 들어온다고. 최소 1000억 강 나왔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1000억 각이 나왔어. 아, 그거 아니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기본적인 것은 방송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 눈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다 가격 그렇다 쳐도. 일단은, 추업 좋은데, 에디의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1.5줄은 좀 그렇지요? 그렇지요? 추업 좋다. 일단은 신발 킵하고요. 메이지 크라우. 아, 22동짜리 27%인데요. 222억이네요. 6위에 54 초업에 AD 두 줄에 인트 14에 27%. 아, 그렇군요. 6위에 61 초업 17성. 또 AD 1.5 줄이네. AD 2.5 줄. 초업의 문제고. 고형류. 5에 36. 아, 이분은 5에 36 이런 거 사면은 후회할 것 같은데, 그지? 요게 제일 좋네. 저게 제일 좋아. 아, 아, 야, 장사꾼이네. 맞죠요? 야, 170억에 사가지고 222억에 올려놨다. 역시. 야, 어딜 가나 있군요. 27% 5에 84초 마력 3줄 130억. 야, 21% 마력 3줄 104초 18성 73억. 일단 킵해야 되겠다. 일단은 모자는 킵하고요. 레이지 글러브. 글러브 한번 찾아보세요. 라전더레저. 아, 이번은 크크크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있으니까는. 아, 크크슬샷. 세 줄 옵션인데요. 야, 이거 괜찮다. 아, 크크 쓸샵.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크리 두 줄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까? 혹시 아이웩 두 줄 만드는 느낌이죠? 맞나요? 아니 제가 큐브 했을 때 큐브 몇 개 만에 두 개 나오니까는 제 느낌 맞나요? 아예 두 줄 띄우는 느낌 맞습니까? 아예 두 줄도 이탈로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제가 크리크리 올스텝 뽑았거든요. 제가 장갑 큐브 딱 세 번 돌려본 것 같은데 내 캐릭터 두 개하고 100장도 잡고 돌리시던데. 아, 그 정도예요. 야. 거의 아웩 두 줄보다 더 빡센 느낌이네.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입감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2성 115. 그렇다면 또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때요? 크리크리 슬샵의 마력 인트 4%의 마력 10이거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의 문제점 제가 찾았습니다. 자기 이상해요. 자기 이상합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 이상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점이죠. 자기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자, 마력 52죠. 50인데? 이것만 마력이 50이거든요. 아주 이상합니다. 자갈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52여야 되는데? 50밖에 안 된다. 근데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근데? 어때요? 그냥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개인적인 판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아 보여. 크리크리에다가 없었으면 좀 아쉬울 수 있었겠는데 그래도 쓸샵이라도 들고 들어있어가지고 마력 2 가지고 몰이라뇨. 마력 2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잘 봐요. 30%장 완작을 사지만은 70%장이라도 들어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 싫어하는데요. 별거 아닌데 살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품입니다. 이거 일단은 장갑 잠깐 패스하고요. 다음 아이템 앱솔랩스 메이즈 케이프. 대팔 때 하고 그런 게 문제지. 조금 보십시오. 사고 싶어집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았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이야 이제 아크인우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옛날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지금이야 생각해보고 아크인우 생각해보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 80억 30% 4에 52축 18성. 아, 마이스터링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할수록. 21% AD 2.5 84주업이 60억. 47억?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이? 6에 55주 AD 2줄 18%.
역시 추업이 짱이다. 배구추업 966. 제일 많이 오르네. 가이시 영예구나. 아, 뭔가 이상하더라. 그러네. 아, 이거 장기물 나쁘지 않다고, 요거요. 저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추업도 추업이지만, 아, 이거는 참 애매하다. 본인이 선택지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막딱 추업이 아쉽지. 맞아. 어떻습니까? 살만은 하지, 딱 살만은 하다. 요 느낌이지. 내가 보기엔 딱그 정도 같아. 살만은 하다. 이거 5에 40 추업 작업을 한다고. 잘 나와야 작업을 하죠. 잘 나오지도 않는데. 90, 8, 90, 90급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8, 90. 아쉽다. 부가 추업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 아이템이 뭐가 있습니까? 신발 봤죠, 저희가? 핑크빛 성베나무, 아니다, 아니다. 벨트나 볼까? 숄더, 숄더. 숄더. 숄더 사은품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숄더는 패스해야 되겠다. 바로 땡기는 게 없네. 바로 없어. 그렇구요. 타일런트, 헤르메스. 17성 없지, 없지요. 오성마 검색해봐. 125억, 야, 씨. 아, 지금 거 괜찮아 보이는데. 별 올리는 게 미지수라서. 지금 거 나쁘지 않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는데. 별 올리는 게참 미지수지, 그지? 별이 문제예요. 작도, 작어야 뭐 다시 하면 된다고 치고. 별이 좀 아쉽다. 추업도 다 괜찮은데. 이번 주에 30% 할인, 아니다, 하지 마. 아, 지금 낀게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윗잠 돌리는 거하고, 두 번째는 별 올리는 거, 세 번째는 AD의 문제점. 이걸 깔끔하게 들고 오는 게 쉽지가 않죠. 할인은 안 해주죠. 저번엔 할인해줬는데. 전부 다 할인이었거든요, 최근에 한 게. 벨트는 좀 일단 킵해야 될거 같고. 핑크빛 성배. 7에 60에 04. 7에 48. 제논용이다. 그런 느낌인가 보군요. 7에 44가 10억이나요? 왜 이렇게 비싸냐? 6에 72. 7에 48에 05. 법 섞어주세요. 96 추업이 5억이요? 아니, 이것도 이상하네? 여기도 가격이 이상하다. 6에 68. 5에 68. 4에 72. 5에 64. 4에 80. 4에 80 괜찮다. 이게 낫겠죠, 이거보다? 그렇죠. 그렇지요? 6에 60. 나4280 괜찮은데. 일단 더 찾아봐. 6에 56. 4에 80. 4에 80.
480 괜찮네. 100 추억, 480이 낫지. 480 어때요? 나 480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480 가격 3억 아주 계속 쓰기도 나쁘지 않고 아주 괜찮은 것 같네. 4280 3억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성부에 처리했고 저희가 다른 건 다 둘러봤는데 숄더른다 요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지금 딱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요 아이템 58억 8888만원인데 요거 사기에 어떻습니까? 작은 다시 해야 되고. 스탯은 이제 만렙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스펙 기준으로 따져야겠죠? 적당한 거에 비해 좀 비싼 거 같긴 하다. 다른 가격대 이거밖에 없어요. 이 65억짜리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있거든요. 설명해줄게. 이거는 30%고요 악마작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악마 시세가 2억대예요 그럼 대강 여기서 푸악마 바뀌면은 요거랑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 요거는 위점이 27%예요 근데 대개 에드이가 주줄이고 이건 위점이 30%가 더 낫지 않을까? 두 줄, 세 줄도 아니고 두 줄인데 좀 그런가요? 27 좀 그렇지 않나? 이 형이 30%가 낫지 않을까? 비슷하다고 칩시다 가격대.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오히려 이게 좋아 보인다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밑에 게 훨 나아 보인다고? 이게 더 나은,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대강 억당 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아, 비싼 것 같다. 그래요? 살만한 것 같은데 나는 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싸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본 게 60억이죠 대가 아잉 럭럭 17성 40억 그 다음에가 100 럭럭 17성 40억 42억 비교할 만한 게 없어. 30 와 매액 한 줄에 레전더리 옵션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이게 30억이 나오네. 비교할 만한 게 별로 없어. 40억 어우 21% 아까랑 이거랑 하면 비교하면은 덱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덱은 왜 이렇게 시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이렇게 다른 게 쓰레기가 너무 비싸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네. 덱 75억 아예가 해. 어우 놀12성 야 놀12성 값이 150억 야 레전더리 30% 없어요. 비교해볼 만한 게 최근에 팔린 건 없어. 옛날 거 비교해볼까요?
아행메헥, 아행메헥, 힘 3줄에 17성에 에디 2줄, 73억, 2월 17일. 6일 됐네요. 이게 73억. 이건 놀장이고. 와, 차라리 놀장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저렇게. 아니야, 일단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힘 33% 50억. 비교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팔린 거 중에서도 별로 팔린 것도 없고. 비교할 만한 게 없네. 이렇게 보면은 놀장이 더 괜찮은 것 같네. 놀장. 생각해보자, 이거는. 좀 생각해볼 만해요. 오히려 돈 모아서 이런 거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 그럼, 그럼. 좀 생각해봅시다. 고민 좀 해볼 만해요, 그죠? 고민 좀 많이 해볼 만할 것 같아. 킵. 아, 그렇다면 오늘 볼 게 없는데요? 다 봤는데? 오늘 구매품. 21%의 덴마마. 프리의 반비타를 위하여. 그런 것도 있고. 투자했고요. 아, 그리고 성배에 480짜리 투자했고요. 105억 줬습니다. 저희가 사야 될 부위는 하나, 둘, 셋. 일단 이건 다 스킵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지까지 하면 아홉 개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 검색 안 한 게 있는데. 귀걸이요. 귀걸이, 귀걸이. 근데 귀걸이 뭐 가야 됩니까? 오션 가야 되나? 오션은 어차피 살 게 없네. 카오스링 살려고 하는데 사냐고. 잠깐만요, 기다려보십시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와, 장교불이네. 117 78 확실히 놀장이 스탯이 더 높긴 하네. 그러네. 역시 놀장은 놀장이라는 것인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996 럭 30% 장교불이네 이것도. 왜 다 올리다 말았을까? 27% 6에 48줌 에디가 없어요. 30% 에디 한 줄. 6에 44줌 돼 있고 자악해야 되고. 이것도 30%네. 6에 44가 아니구나. 추업이 없네. 난해하군요. 아주 난해. 아주 난해하군요. 6에 64줌. 이야. 뭔가 좋은 게 되게 많은 것 같다. 일단은 킵할까요? 일단은 무기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귀지적 팔린 거.
아, 기지적이 쌓여 말이지요. 파는 게 많군요. 지금 반지요? 여기에 빠지고 이벤트 반지가 들어와야겠죠? 들어올 거면 카오스링 일로 들어와야 돼. 보장이 몇 들어가냐면은 1, 2, 3, 4, 5, 6, 7. 보장은 7세트 해야 될 것 같네. 보장 7세트에 카오스링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카오스링 요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나머지는 다음에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주문서 가방이 없나? 주문서 이식한 가방하고 없나? 주문서 이식한 가방이? 없는 것 같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오늘 킵할까요? 오늘 킵하고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씩 볼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어쨌든 1회차 다음번에 만나 뵙도록 하지. 이틀에 한번 정도? 오케이 오케이. 무기도 본 것도 있고요. 혹시 뭐 뜨게 되면은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